부드러운 물이 만들어낼 듯한 통통한 유황을 따라서 하늘과 바람이 숲이 어우러진 담대로운 일성의 풍경을 보여주죠. 단번에 백지를 사로잡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3살 때부터 구육병을 알아본 최요한 교수와 온몸의 근육이 갈수록 축소되는 장애 때문에 힘을 채 1분도 주지 못했지만 2년 전부터는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요한 군만을 위한 특별한 필기 공간을 지었습니다. 자기는 다 계속 전공을 짠다고 구조기물을 띄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제편에서 아이들도 한결 더 밝아지고 이런 구조기물을 만들어낸 건 소형 3D 스피너입니다. 손에 끼를 때 입력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디자인을 그리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맞춤형 구조기구가 한 시간 만에 완성됩니다. 힘이 없어 점 하나 그리기로 버거웠던 손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. 안쪽의 공간의 형태가 딱 맞게 돼야 되는데 그 맞는 형태를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림을 해서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장애아들이 지금까지 150명 삐뚤대고 조금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림 하나하나의 순수함과 열정이 묻어납니다. 다음에는 뭐 해주세요? 슈퍼치클 맛있으세요. 차이를 보는 3D 프린터 기술로 장애아들이 잃어버렸던 자기 표현의 언어를 되찾아 세상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.